마태복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또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이 성찬식 할 때면 항상 이 성경 구절을 읽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6절에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고 그리고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과 우리가 오늘날 행하고 있는 성찬식과의 관계 분명히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은 첫째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임방과 문설지 피를 바른 그 사건을 기억해라 이 말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날을 시작하여서 그 모든 그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이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만찬식을 하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종이었던 것이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의 무엇을 말하냐면 죄의 종이었던 것을 말합니다. 애굽 왕의 노예였던 것은 바로 사단, 세상 임금의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 임금 마귀에게 죄로 말미암아 종살이를 했었던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죄의 종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는가.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셨다. 근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장자로 맏아들로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은 곧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예표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금 성찬 예식을 할 때 너희가 떡을 떼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습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되게 참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무교병을 먹는데 그 무교병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런 것을 기념해서 이분들이 무교병을 먹어요. 근데 그걸 맛자라고 해가지고 이 맛자를 세 피스를 이렇게 갔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피스는 브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두 번째 피스는 반을 자르고 근데 그 반을 자른 거를 처음에다가 깨끗한 그 린넨 하얀 린넨 보재기에다가 싸가지고 어디다 감춰놓는다요. 감춰놓고 그걸 아이들로 하여금 찾아오게끔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세 개,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이제 잘라가지고 논아주는. 그래서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것을 먹을 때이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는 그 풍습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냐면 자, 세개 중에, 셋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반으로 잘라졌어요. 근데 반으로 잘라졌을 때이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왔을 때 내려왔을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한테다 절하면서 절을 하고서 아니 거기다 막 춤을 추고 즐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했을 때그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려서 그 돌판이 쪼개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이 부러졌다. 그래서 그 반을 자르는 거야. 세 번째는 잘라서 논아지니까 많은 피스를 자르죠. 그건 무슨 의미예요? 성령님이 우리 하나이지만 우리 각 심령에게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모두가 그걸 합치면 한 피스죠. 하나이지만 함께 그것을 먹는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왜 숨겨놨는, 왜 보재기다 했는 거를 가져오냐. 예수님이 하얀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 사람들은 그 의미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의식을 하는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쌓여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이제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갖고 오면 그것을 논아서 같이 먹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하고 너무나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풍습이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 기독교를 믿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와닿는 그런 의미 전달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먹는 무교병이 그렇게 세 피스를 그렇게 해서 해먹는데 참 재밌는 건 그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그 블레싱이 있는지를 축복의 말을 하는데 그 축복의 말은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 그 성찬에 떡을 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그걸 먹습니까? 저는 성찬식을 할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감사는 했었지만 내가 죄 가운데 고통했던 것을 그렇게 되새기면서 그 건진받은 거에 대한 그런 정말 이렇게 충만한 뭐 깊은 그런 감사를 드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임하면서 그 성찬 예식이 엄청난 의미로 나한테 다가오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점점 더 깨달아진 것들이 아, 이 성찬 예식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더알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찬에 참여를 하면서 그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오직 그들에게 허락됐던 떡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만나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만나 외에 아무것도 음식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오직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길을 갈 때는 하늘로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표대로 결정을 하시면 아마도 가장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사망의 심판이 지나갔어요. 패스오버. 그래서 그 유월절에 패스오버 지나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는 사건이었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바로 사망을 하시고 생명으로 다시 사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패스오버 그러면 아 사망의 권세만 지나갔어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성찬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왜 이 포도주 잔을 마시는가.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이 여기서 언약의 피라고 한 것은 계속해서 구약의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들에게 한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와 같이 너희들의 죄사함을 영원히 죄사함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나누면서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이 얻어졌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구원의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선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영원한 죄사함을 하는지 말씀드렸죠. 1년 된 양 그러면
1년에 생명이 있는 거다 그랬잖아요. 1년 된 양. 1년의 생명이에요. 이건 생명의 기간을 말한다 그랬어요. 생명의 기간. 그래서 이 생명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기간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죠? 피를 흘릴 조건을 갖고 오신 거죠. 육신을 입지 않고는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을 갖고 오셨는데 이 피는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흘리신 피래서 이 피는 영원한 피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기간이 영원한 생명의 기간을 가지신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줄 수 있다. 그런데 예수 한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부분들이에요. 왜 예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인류가 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그동안 공부한 것 복습 좀 하겠어요. 공부를 잘하셨나 한번 물어볼까요? 왜 예수님 한 분이 죽는데 인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을까요?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아담의 모든 후손, 모든 인류가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아담의 인류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유전됐다는 거예요. 유전.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아담의 죄를 유전해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씨를 따라서 또 태어났고 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있으시죠? 그죠? 여기 아버지 없으신 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다 물려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인데 이 죄인은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와서 세상은 사망의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바로 사망에 놓여져서 사망의 종이 되어진 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아담으로 오셨어요. 아담 뜻이 뭐라 그랬죠? 아담의 뜻은 육체를 가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러니까 아담이 육체를 가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아담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셔서 한 사람 아담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를 갚아버리니까 나머지 이 아담의 죄는 완전히 갚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죄를 아담이 갚아버린 거예요. 똑같이 아담하고 똑같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담이 와서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지만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후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후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어서 사람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한 사람씩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런 의미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살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부터 가진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다라는 의미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내 말씀, 내가 하는 말을 먹으면 너희가 내 안에서 바로 내 자녀가 되어지고 내 몸이 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때는 지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때 몸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되면 한 피를 갖게 되죠. 한 피, 한 몸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피, 한 몸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도 뭐가 되어져요? 오리지널 아담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오리지널 처음 지음받은 아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처음으로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첫 아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첫 아담 때의 흙은 썩어질 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는 세컨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몸은 썩지 않을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몸을 입고 이 영광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사건, 이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성만찬 때 먹는 것은 항상 무엇을 기억하냐면 이 사건과 이 사건 두 가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이 되어졌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몸이 되어지는 사건을 두 가지를 기억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만찬의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을 때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성찬식할 때 한 번만 먹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잔을 마셔요. 카데시라 그래가지고 네 잔을 마셔요. 근데 참 의미가 깊어요. 이 네 잔을 마실 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마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판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알지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자는 여기서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이다. 너희를 빼내고 그래가지고 cup of sanctification, 너희를 빼내고 우리를 갖다 어떡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종에서부터,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내어서 첫 번째 잔이 the cup of sanctification이에요. 너희를 빼내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빼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 종살이의 노역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죄에 끌려다녔죠.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통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cup of deliverance라 해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어디서 빼냈어요? 종살이서부터 우리를 빼내셨어요. 그 무거운 죄의 짐 밑에서 우리를 빼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살게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deliverance, 건져내셨다. 그래. 세 번째가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죠. 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의 심판에서 너희를
송영이 냈다. 그래서 cup of redemption 그래요. 우리를 건져냈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 출애굽기 6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첫 번째 잔을 마시고 주님이 나를 빼내셨다.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주님이 나를 우리를 건지셨다. 세 번째 잔을 마시면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만찬 예식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사실 우리도 이렇게 몇 잔을 먹어야 되는 건데 한 잔만 마시죠. 그럼 뭐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 나를 속량하셨고 나를 빼내셨고 나를 건지셨구나. 근데 네 번째 잔은 뭐냐면요, Cup of Restoration. 하나님이 네 번째 뭐냐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는 그 피를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들이 되어진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우리 성찬 예식하면서 굉장히 의미 없이 성찬 예식을 하죠. 그런데 이왕이면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성찬 예식을 할 때 정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 출애굽기 8장에 우리가 읽었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셨고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속량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퀘스천을 되게 많이 하셔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지금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거를 마시면서 왜 나는 이제 안 마시겠다 이렇게는, 이 말씀이 뭐냐면 네 번째 잔을 안 마시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잔까지 예수님이 마시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번째 잔은 무슨 의미예요? 아직은 완전히 안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의 백성으로 다 삼아서 완전히 하늘에서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는 나는 이 네 번째 잔은 안 마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혼인예식이 치러지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이제 네 번째 잔을 예수님이 마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이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성찬예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찬예식 그림 보면 전부 다 의자에 앉아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찬예식 이 저 떡을 띄고 잔을 나눌 때 전부 다 기대어서 쿠션을 대고 기대어서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상시는 앉아서 테이블에 먹는데 이거 할 때만큼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기대요. 쿠션이 이렇게 길어요. 긴 쿠션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텐트 가면 쭉 연결돼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 이렇게 눕고 그 옆에 또 눕고 했는데 전부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누워서 하냐면 릴렉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종에서 자유케 했다. 더 이상 우리 종이 아니야. 이 의미를 갖고 릴렉스에서 이렇게 누워서 하는. 근데 우리는 그림에는 전부 앉아서 먹었으니까 다 그렇게 앉아 먹은 줄 알아요. 근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기대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하실 때 다 기대는데 바로 그 옆에 이제 요한이 예수님 앞에 기대했기 때문에 여쭤봐 이런 거지. 눈빛으로 누가 우리를 배신할지 여쭤봐. 제가 그 텐트 가서 잡았거든요. 근데 전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찬예식을 해가면서 얼마만큼 우리 릴렉스합니까? 정말로 이제는 죄에선 종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겐 고난과 고통은 없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모두가 자유해야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자유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맏아들로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의 형상을 다시, 아까 얘기했던 그의 형상이 뭐예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우리가
입게 하기 위해서, 다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마다들로 첫 번째 첫 열매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찰하실 때마다 뭘 기억해요? 이렇게 다 기대서 영화롭게 돼. 네.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러한 복을 받은 자인 거를 정말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많이 누리시고 생각하시고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기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자유해져요. 육의 생각과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면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만 살면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기억해 주냐면 자유해, 자유해. 너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야. 너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이걸 기억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포도주를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안 마시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나는 결단코 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나는 이 네 번째 잔은 안 마시겠어. 그 소리거든요. 그냥 안 마시겠어가 아니에요.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문이 되셨어요. 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예식을 행하게 했느냐. 그거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계십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대로 하면요, 나는 하나님 보좌에 들어갔다가 또 세상으로 나왔다. 보좌에 들어갔다. 세상에 나왔다. 이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내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예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또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왜 나와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하라 그랬거든. 응?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그냥 어떡하다 아직은 죽을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아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 개가 아니에요. 단 하나라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전하도록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들어간 자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살을 마시고 예수님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 나와서 이제 그 구원을 또한 전하는 자. 그래서 들어가면 꼴을 얻고 나오면 꼴을 얻는 거예요. 들어가서 꼴을 먹고 나오면서도 꼴을 먹어요. 이 말은 뭐예요? 시편 기자가 말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이거는 내가 항상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 그러니까 꼴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이 꼴을 먹으면 살찌고 양이 꼴을 먹으면 원래 윤택해져요. 그리고 항상 기쁘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항상 그 말씀에 젖어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가서 설교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예배 30분 드리고 나면 끝 나오면은 잊어버리는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내게 꼴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도록 먹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치셨을 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마지막으로 읽으시고 우리 성만찬은 여기서 끝을 내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 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한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안식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안식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안식하고는 거리가 먼 자도 있고 또 먼 훗날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깨어서 정말 말씀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언제 이 안식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은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로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 자신한테 질문해 보셔야 해요. 정말 내가 꼴을 먹을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립니까? 나는 오며 가며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입니까? 성찬식에 참여를 하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절기로 뭐 3개월에 한 번, 뭐 무슨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시즌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그게 뭐 시간 많이 걸린다고 점점 그 성찬 예식하는 시간을 줄여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성찬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주일날 모였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리고 나아가서 디아스포라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이 되게끔 하셨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주일날 모일 때 또 에클레시아 그래서 고이는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모여있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모여서도 교회요 흩어져서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일 때도 그거를 기억하도록 성찬예식을 해야 되고 흩어져서도 그걸 기억하고 그거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한순간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이거를 매일같이 기억하고 계시는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유월절 규례를 조금 살펴보겠어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먹으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12장에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을 펴놓으시고 우리 조금씩 조금씩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규례는 12장 2절로부터 14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얘기는 제가 했어요.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흘까지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뭘 말하냐면 각각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각각 예수님을 영접하고 각각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각각의 그 믿음의 교제의 삶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은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예, 어린 양을 잡되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흠없고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밖에는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제물, 점없는 거룩한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 양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드려질 수 있었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2절 함께 봉독하겠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 드려진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흠 없는 양으로서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밖에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냐면 예수님만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에게서 예수님만 나타나서 예수님만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예물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세상에서 돈을 갖다가 더럽게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라고. 그 돈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서 벌었든 그 사람이 만약에 부정하게 벌었다면 그렇죠? 부정하게 벌었다면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을 받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구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새겨서 새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새긴다 이게 무슨 뜻이지? 세상에 있는 재물들은 다 불의해요. 하나님 앞에 다
부리하지 하나도 의로운 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물질로 우리가 친구를 새기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배 피를 발라지면 그것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가져와서 드릴 때 그 재물은 거룩한 재물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믿음, 내가 드리는 봉사,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 보배 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진 자가 되어졌을 때 주님이 받으시는 자로 드려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흠 없는 1년 된 수컷이라고 해서 1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어린 양의 생명의 기간. 이거는 육체 생명의 기간이에요. 1년 된, 왜 1년 된 어린 양을 했냐면 1년 된 양은 1년을 살았잖아요. 이거는 1년 동안 산 어린 양의 육체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 기간은 예수님의 영원한 피로 다 사해줬기 때문에 내 육체로 살고 있는 이 모든 육체의 기간도 생명의 기간으로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을 보면은 해마다 제사를 드렸던 그 대제사장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그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떻게 해요?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가지고 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야만 됐느냐. 내 죄를 기억하게 하며 두 번째는 세상에 짐승에 세상에 있는 것들의 피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속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사함을 받게 하시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단 한 분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단 한 분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것은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헌금을 할 때 내 의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 예수님이 없으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의로 헌금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그냥 그러고서는 이제 목사님한테 이만큼 했고 교회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그리고 어깨에 훅가시가 딱 들어가서 그 그냥 대우받으려고 하세요. 근데 미안하지만 목사님한테는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나한테 잘한 사람 싫다는 사람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상달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두 렙돈 낸 그 과부 여자의 헌금을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는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거야? 바로 믿음으로 드린 것은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의로 드려진 것은 안 받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던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기억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자, 수컷의 의미는 남자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남자로 오셨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남자로 오신 것은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고린도서 11장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이 남자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에베소 5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두시니라. 아멘. 자, 남자와 여자를 왜 가정 세미나 할 때 또는 이제 프리메리지 카운슬링 할 때 꼭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뭐냐 이거죠. 이걸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지어주셨는가.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어요. 한 가정을 이루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자녀를 낳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죠. 그래서 이 아담의 갈비뼈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를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옆구리를 찔렸냐면요. 옆구리를 찔려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은 피와 물로 되어져 있으니까 피와 물이 나왔죠.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이 나왔냐. 이것은 바로 이 옆구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이 교회는 뭐예요? 여자.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남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와서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과 피로 거듭난 자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이죠. 돕는 배필은 남자를 잘 도와서 한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잘 이루는데 돕는 동역자다 이 말이에요. 하수인이 아니고 동역자. 우리 지금 굉장히 유교 사상이 있는 한국 사람들 남전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를 교회에서도 잘못 가리켜요. 돕는 배필은 동역자입니다. 자,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뭐해요? 돕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교회에 오면서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완전히 교회를 다 세우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무엇을 만들어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하는 길이 뭐예요? 자녀를 낳아야지. 자녀를. 아들을 낳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딸 낳으면 안 돼. 육체의 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을 낳으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아들 낳기를 의미도 모르면서 무조건 아들 좋아해요. 왜? 아들은 기업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딸은 출가 외인이다 그래가지고 기업을 안 이으니까 딸은 싫어하는 거예요. 아들. 근데 요즘 시대는 또 이게 시대가 점점 이상해져서 딸을 더 선호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아들을 낳아야 돼. 이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나는 교회예요. 내가 지금 신랑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앵기. 우리는 지금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서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야. 내 심령에 예수님이 점점 차가지고 예수님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예수님으로 그냥 꽉 채워졌을 때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예수님, 행동하는 것마다 예수님, 그쵸?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에 진리를 말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이게 전부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역할은 동역자인데 무슨 동역을 하는 거냐? 첫째는 물과 피로 자녀를 낳는 역할을 해죠. 그 다음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해요. 무너진 교회가 뭐예요? 집사님이 막 상해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컬랍스 됐어. 그러니까 막 고통 가운데서 정말 무너져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해.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건져내야지. 건져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보이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세워야 되죠. 그런데 먼저는 바로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살아 일어나면 교회는 살아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로서 이 여자가 왜 수컷인 어린 양을 드려야 되냐 하면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남수컷으로서 남자로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뭘 하냐? 자녀를 낳는 동역을 하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수컷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에베소 5장 31절 32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1장 9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 잘못 오해해서 풀면 어떻게 돼요? 너는 나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뭘 위해서? 아,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니까 무슨 살이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고린도전서 가가지고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는 거를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남자 역할은 그리스도의 역할인 거예요. 가정에서의 아내 역할은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고 교회인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순종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라. 근데 남편이 바로 서야죠. 남편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지 아내들이 순종을 하지. 남편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있고 이상한 소리 하고 하는데 아내가 믿음 안에서 충만한 길로 가려는 아내가 그 남편 말 듣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남편이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혼인 예식을 치를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이 혼인 예식 정말 우리가 정말 그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신부입니까? 그 신부면 열심히 신부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이유가 뭐예요? 가정이 깨지면 이 가정이 반듯하게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면 교회 안에서 각 가정이 다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냥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거를 사단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중요한 남자와 여자의 가정의 진리 잘 아시고, 남자는 그리스도의 위치에 서서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또 여자는 교회의 위치에서 남편을 잘 돕는 배필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가정 가운데서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진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냐? 잘 먹고 잘 살고 애기 나서 뭐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자, 이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협력하여서 함께 그 일을 잘 이루도록 한 가정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을 때 이 남자 여자에게 자녀를 낳는 것은 기존 노멀 일어난 일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잘 키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서 잘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의 엄마 아빠를 보고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데 오늘날 그것을 사단이 다 뒤죽박죽 만들어서 깨어지게 하고, 또 남자 여자가 혼인하는 게 아니고 같은 동성이 해가지고 애를 어댑터를 해서 키우고 이래서 가정이라는 이 개념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만들어요. 또 미국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 또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해서 한 가정에 이 배다른 형제가 10명이 사는 집도 있어요. 배가 달라. 아버지 다르고 엄마 다르고 막 서로 달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 애들이 한 가정에 살아요. 얘네들한테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아는 자들이 이걸 놓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마귀는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거 우리는 기도해서 회복시키기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어린 양으로 드리고 너희들 성찬식에서 내 살을 받아먹어, 내 피를 받아마시라.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냐면 이걸 통해서 무너진 가정들을 세우고 무너진 심령들을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